머리 저 정말 진심이야? MBC 스모크 개인의 취향에도 동성애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아 형! 아 제발 이러지 마. 극중 손예진에게 게이로 오해받고 있는 이민호. 오해 그만 받고 싶고요. 빠른 멜로 라인이 형성돼서 네 오해를 풀고 싶어요. 하지만 진짜 동성애자 캐릭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최도빈 역할을 맡은 배우 류승룡. 본의 아니게 커밍아웃을 한 이민호와 가짜 게이를 사랑한 진짜 게이 이야기를 그려낸 전망인데요. 저녁을 살까 해서 이렇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과거 동성애 캐릭터는 캐스팅에 어려운 점을 겪을 만큼 배우들이 기피해왔는데요. 알았으니까.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둡고 음침한 느낌이 강했던 동성애 이야기가 한층 밝고 유쾌하게 그려지며 캐스팅에도 최고 인기 스타들이 참여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